네, 교육부 장관님. 앞서 질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조국 관련 그 자녀 입시 부정,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교육부의 대처는 형평성과 사회적 관심도 차원에서 현저하게 이전에 교육부가 보이던 양태와 다르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전에 있었던 정유라 사건 때와도 비교해도 그렇고 제가 교육부를 통해서 자료 제출을 받은 대한항공 사장 조모 씨에 대한 편입학 관련 조사 때와 견주어 봐도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2008년도에 조사를 하면서 교육부는 이렇게 대학에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 사안 조사 계획안 이래서 이렇게 계획안도 보냅니다. 뭐라고 추진 배경에 돼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항공 조모 씨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 다수 언론 보도 및 편입학 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그 다음에 편입학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해서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 지금 조국 관련 자녀의 입시 비리, 입시 부정이 언론의 관심이 이보다 덜하기를 합니까? 공정성이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덜하기를 합니까? 이때 이렇게 한 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의원님,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일 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27일 날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공익인권법센터 있죠? 취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조민이 적은 공익인권법센터 압수수색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인턴 했다고 버젓이 적어냈어요. 그것도 지금 검찰 제대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제대로 있습니다.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검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고 교육부는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교육부가 조사해서 해야 될 일을 하라고요. 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결론을 어떻게 냈는지 아세요? 이게 개인의 편입학만 취소한 게 아니고요. 정원 감축까지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제외 국민 편입학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네?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바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수사 결과가 나와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은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만 손 놓고 보고 있지 말고 손 놓고가 아니고요. 교육부가 서울대에 대해서 표창장, 외부 장학금, 인턴 관리, 고려대, 연세대 등에 대해서 입시 전형, 학사 비리가 있을 수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전에 했던 조치들만큼만 하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전과 다름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대학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 중입니다, 의원님. 검찰의 수사는 과잉이다 라고 하고 또다시 촛불에 기대 가지고 모면을 해보려고 하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면에 가려고 하면서 교육부 이렇게 주무부처로서 손 놓고 있는 거 이거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고요. 지금 다시 또다시 말씀하셔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말씀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답변은 전혀 수긍이 안 갑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교육부가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절차와 다름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름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이후에 검찰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들어오는 게 굉장히 다른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적 수사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일가 비리가 이토록 태산 같은 게 이례적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마인드 탑재를 새롭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시험 문제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가만 안 변한다. 자, 이거 보셨죠? 부산의 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냈다는 거. 네, 언론을 통해서.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죠? 네.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험 문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에서도 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 취할 때 어떤
이유를 들어서 조치 취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이거 조치 뭘로 어떤 사유로 어떻게 조치 취했는지 교육부 장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치를 취했다는 결과만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그 정도로 파악할 정도의 사안입니까? 이 심각한 사안이? 제발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거에 그렇게 발끈하고 늘 누구보다도 불붙으셨던 분들 아니에요. 자, 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시험이랍니다. 이 문제가. 예?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재시험. 이렇게 명백히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낸 거를 참 표현이 고매하기도 합니다. 교육부 장관님, 제가 2016년에 이렇게 가치평가가 개입할 수 있는 시험 영역에 대해서는 시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5개 과목에 대한 4년치의 시험지 제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혹시 나십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조희영 교육감님, 자료 제출 거부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 인터뷰하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일 때문에 4년치 시험지 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때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전북 교육감, 교육감들이 펄쩍 뛰면서 시험지 제출이 웬 말이냐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시험 문제로 시험을 봐야 됩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지금 재시험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재시험이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에 2,539건, 2018년에 1,880건, 2019년 1학기에만 2,021건 재시험 보고 있습니다. 이념에 경도된 저질 시험,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이념 경도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시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님, 그 재시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와 또 그 왜 재시험을 받는지에 대한 그 원인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부 제출 자료로 숫자 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학종 문제 나오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성평가부로 비교과 영역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건데 그 얘기는 내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는 시험 문제는 이런 시험 문제 보고 한 해에 2천 건 가까이를 재시험을 보고 이 재시험의 기준이 어떤지 이 학업 성적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그 부분은 제도 개선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시험 보는 것에 주요한 대입 전형과 관련 없는 그런 과목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 충분히 수용하고 그 신뢰성과 또 그런 재시험을 보는 것들이 그 제도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후에 전경은 예. 자,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부산 시험 문제는 네. 저희도 네. 부산 시험 문제는 저희도 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재시험 보는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부분은 일부 사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오예 오예 자 전희경 의원님 예 자 마무리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지금 자료 제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끝까지 안 내실 겁니까? 그 지금 지원자 자기소개서 네. 말씀하셨는데 평가위원회 채점표 예. 네, 지금 법률 그 검토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특별 채용에 합당하다는 걸 정말 구구절절히 이렇게 사적 얘기까지 다 본인이 애로까지 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본인들한테까지도 확인했는데 이건 도저히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노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료입니다. 이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료는요? 다른 자료는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변호사 그 법률 자문 부분도요. 제가 지금 오전에 아니고 자료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자문 변호사들의 부분을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제가 변호사 개개인들한테 그 부분까지 좀 확인하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되면은 최소한 그렇게 지금 그 자문사회사 부분은 중앙행정심사위원회에서도 그 이게 자문 결과가 공개됐을 때 따른 그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심리적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자료를 심지어는 못 내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요 지금 개인한테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그거는 예. 저 교육감님 예. 기조실장을 저 얘기하셔갖고 전희경 의원님께 예.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빨리 와서 예. 개별 보고 하시라고 그러세요. 네 질의를 시작하면서 윤해 교육부 장관한테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 너무 그 학자금 대출이 너무 학자금 대출이 고리다. 그래서 이걸 좀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장학재단 이사장이 이제는 그 2차 전환 대출 실시를 고려할 때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예. 네. 제가 보니까 공무원 자녀는 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긴 하지만 무이자로 되어 있고 또 서민을 위한 주택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1% 2%대 금리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세계 금리가 인하하고 있는데 유독 그 이전에 이제 그 대출받은 학생들 경우에 고리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다 보이는데 교육감 저 교육부 장관님 이거를 지금 장학재단하고 해서 연내 시정을 좀 하시는 제도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연내에 이 학생들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오전에 있었던 그 시험 문제와 관련된 이게 이념 편향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의 출제 오류의 문제도 있고 또 내신이 중요해지면서 이 채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복 문제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재시험 건수가 연 2천 건에 달하는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예,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그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쯤 방안이 나옵니까? 늦지 않게 저희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시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시험 기준도 다르고 또 위원회별로 다르고 또 시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4년치 파일 저 내라 그랬더니 교육감들이 펄쩍 뛰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가지고 1년에 보면은 이게 학기별로 4번씩 해서 16개 정도 요즘 다 파일로 관리되는데 왜 이렇게 펄쩍 뛰는가 했더니 다 뒤에 보면 이런 거대한 이 문제가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이 제도 개선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 다음 PPT 좀 띄워봐 주십시오. 제가 국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교조 문제를 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만 살피는 문재인 정권이다. 우리 교원 85만 명 중에 전교조 추정이 약 9만 명 됩니다. 약 10%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능력 있는 교장 선생님을 좀 발탁해보자. 자격 없는 분들 중에서도. 이 교장 공모제 만들어놨더니 8년간 56%가 전교조입니다. 10% 비율 이거보다 높죠. 5배 정도 되는 거예요. 비율상으로 봐도. 시도 단위로 가면 90%, 100% 되는 데들이 허다합니다.
불법 전임자 휴직, 장관님도 불법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셨어요, 현재.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17년에서 18년 저렇게 지금 늘고 있어요. 8명에서 30명. 완전 해방구가 됐죠. 편의공간 제공하는 거, 사무실 전세금 보증금 월세 지원하는 거. 이것도 지금 법의 노조 되면 이거 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 세 곳 제외하고는 다 그대로 갑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이따가 묻겠지만 서울시 교육청 지적받았잖아요. 전교조하고 떡하니 전부 특별 채용해주겠다라고 자기네들끼리 합의해놓고 그리고 나서 특별 채용 공고 내고 전교조 출신들 전부 복직을 저 특별 채용을 시켰습니다. 이게 채용 비리 아니고 뭡니까? 교육 파트너? 교사 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관님. 네, 교사 단체로서의 그 대표성과 활동의 그런 경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 정책 파트너로 하려면 더더군다나 이런 위법 사항들을 해소를 한 다음에 정책 파트너를 하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든 해야 되는데 일선 교사들은 정말 티끌만한 거 하나도 전부 벌벌 떨게 하면서 그게 엄밀한 교육 행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런 게 특권이고 특혜고 반칙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제가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그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또 법의 원칙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특별 채용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 나중에 책임지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서울시 교육청 자료도 안 내면서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뭔데 그렇게 교육부 장관이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개 채용하기로 해놓고 전교조한테 채용해주기로 미리 합의 맺어놓고 채용하는 게 그게 공개 채용 경쟁 채용입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자 고발 조치할 때 같이 지금 그 답변 때문에 같이 고발됩니다. 전희경 의원님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과도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과도하다뇨. 네. 엄연한 채용 비리를 옹호하는 교육부 장관의 그 발언이 과도하고 장관 자리에서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채용 비리가 있었다면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채용 비리 있다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PPT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자, 저 수상한 봉투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학교체육진흥회라는 사단법인의 봉투입니다. 저기 보면은 버젓이 교육부 들어가 있고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 있죠? 저 교육부 장관님 보이세요? 봉투. 네, 보입니다. 저 조희영 교육감님 예,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사단법인 지난번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학교체육진흥법상의 법인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조희영 교육감님. 인정하시죠? 예. 예. 네. 자, 교육부 장관님. 이 네. 단체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셔서 축사하신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법인이 지금 학교체육진흥법상의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학교체육진흥회. 학교체육진흥법상의 법인은 아닌 걸로 알고 아니죠. 있습니다. 예.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설립에 대한 내용은 령으로 규정되게 되어 있는 엄연한 학교체육진흥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한 이 진흥회가 정부보조금 6억, 17개 시도교육감 각출로 해서 정부 돈을 무려 9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1월부터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보조금법 위반, 교부금법의 위반, 이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반 사항이 있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2014년부터 국회에서 논의해서 아니요. 제가 지금 묻는 건 학교 체육의 중요성 이런 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보조금법에 의한 공모 절차 없이 보조금을 받았고요. 서울시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이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전부 다 교부금법을 지금 특별교부금의 목적하고도 맞지 않게 교부를 한 겁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 학교체육진흥회가 17개 시도교육청과 또 교육부, 문체부까지 포함해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인으로 알고 있고요. 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들 아마 많을 겁니다. 문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한 이 단체가 저렇게 버젓이 교육부, 시도교육감 위세를 등에 업고 이렇게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자, 실무적으로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님, 기재부하고 학교체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논의했다가 반려된 바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자, 실무자 답해보세요. 반려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체육진흥회라는 사단법인으로 우회해서 만들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반려 사실부터 얘기해 보세요. 반려 사실은 명확히 저희들이 없고요. 없습니까? 이제, 예. 확실합니까?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기재부하고 협의한 바 없습니까? 학교체육진흥원 구두로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을 협의를 해본 적은 있지만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산이나 인력 지원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사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협의했고.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 자 소속하고 저기 이름이 뭔지 말씀하세요. 네,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당시에 이제 이 학교체육진흥원이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이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학교체육진흥법상 그 진흥원에 대한 별도 법이 이제 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 법의 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구두 협의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협의까지만 있었습니다. 네네. 기재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난색을 표하고 반려 의사를 표현한 우회로를 이렇게 교육부 교육감 17개 시도 교육감들 나서갖고 이렇게 우회로 타가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거 진짜? 그 부분은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부터 관련되는 진흥회에 관한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관님. 그 학교체육진흥회와 관련해서 네.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학교체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난색을 표했다.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내용은 질의 이후에 보고 들으셨습니까? 아, 정확하게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네. 보고 안 하셨어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까? 마이크 좀 갖다 드리지 왜? 당시에 아니 그거 제가 일시하고 협의 방법하고 내용하고를 정리를 해서 방으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보내셨어요? 국장님. 네 관련 내용은 정리했습니다. 아니 그래 보내셨냐고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게 다르냐고요. 예, 당시 그 2015년에 그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한 것 관련해서 학교체육지원센터 등의 용어로 국고합부를 위해서 기재부와 15년 9월경에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기재부 의견이 학교체육진흥법에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것만 있고 학교체육진흥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어려움이 있다는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자, 장관님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됐던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어렵다. 학교체육진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학교체육진흥을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진흥회라는 우회로를 만들어가지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한 단체에 이사장을 조희영 교육감이 맡고 그리고 서울에 거주, 서울에 주소지를 두면은 이사장하고 관할에 있어서 자기가 관할하고 관할 대상이 되는 충돌이 생기니까 그거를 성남에다 두고 정관의 소재지하고 위배되게 당산해서 일 보고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 보조금법 위반해가지고 보조금 타고 교육감들이 객출해가지고 돈 대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체에 문체부에서 국고 저 보조금 대고 이런 어마어마한 단체에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설사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님 네. 오히려 이렇게 법에 정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설립하기 전까지 유사한 단체가 마치 국가가 공인한 기관인 것처럼 유사 명칭 쓰는 것까지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간 갑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시오. 아니 답변하시라고요. 그게 의무 아니냐고요. 법에 설립 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 마치 그 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단체가 유사 명칭을 쓰는 것까지도 단속해야 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네,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학교체육진흥회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다 보니까 그런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려 9억 4천입니다. 예? 이게 교육부, 문체부, 17개 시도 교육감이 근거도 없이 이런 일들을 목적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를 지금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얘기 좀 보세요. 특정 대학의 체육학과 출신들이 전횡한다. 여기에는 모 여권 인사 실세가 있다. 사실상 법으로 안 가는 이유는 법으로 해서 령으로 해서 갈 경우에 이런 전횡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용역비 받아가지고 전부 자기들끼리 등기이사, 분과위원들끼리 나눠 먹고 예?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교육부까지 껴있으니 누구한테 이걸 감사하라 알아보라고 하겠습니까? 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뭐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또 일을 맡고 계시니까요. 이사장으로. 이 부분은 정말 또 상의하시게요? 아니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조사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진흥회에 대해서 그 제 기억에 그 국회에서 촉구 결의문도 의결된 바가 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인 국회에 합의된 의견으로 체육진흥회가 필요성이 인정돼서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활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법의 근거가 되지 않는 조직, 법에 따르지 않은 예산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께서 지금 뭐 조사를 해보겠다, 법령 부분을 살펴보겠다라고 하셨지만 교육부는 이미 조사에 있어서 권한을 상실했어요. 왜? 이런
보조금법 위반이나 교부금법 위반, 그다음에 이 설립기 근거가 미약한 이 단체에 교육부도 지금 1원으로 결부돼 있거든요. 저 이거 감사원 감사청구 하겠습니다. 감사청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국가, 부처, 교육감까지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법 위에 서는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테니까 감사에 잘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 네, 예, 조금 자리가 안 불편하시면은 중앙으로 조금 예 그게 잘 베이지 뵙기가 어려워서요. 여기 특별히 한 분이니까 5분. 5분. 특별히 한 분이. 네,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 연구과제 발주한 예. 거에 그 노동신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한국학 기초 자료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11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컴퓨터 웹에 그 공개하는 작업인데 지난번 선정 과정 속에서 그 해외 권역과 국내 네.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모집 공고를 해서 네. 선정을 했는데 아마 그 제가 잠깐 듣기로는 탈락 선정되지 못한 쪽에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의 제기 내용이 있는 걸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해외 권역으로 지금 그 되어 있는데 노동신문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구축이 필요한 사업이냐의 여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과연 해외 로 해서 배정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 예. 그다음에 해당 연구자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 북한대학원 대학교인가요? 예. 네. 거기에 연구원 신분으로 돼 있고 겸직 신고는 또 시간 강사로 돼 있고 예. 이런 게 전부 좀 부실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거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그 선정 과정 속에서 두 차례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들 선발을 했고요. 선정을 했고요. 또 탈락한 측에서 이의 제기에서 별도의 또 재심위원을 구성해서 재심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저희들이 그 원내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까지만 저희들이 개입하고 모든 그 심사회의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예. 저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사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그렇게 뭐 예산이 풍족하거나 그런 데도 아니고 한국학 연구 여건이라는 게 그렇게 풍부한 것도 아니고 연구자들이 아마 기대가 클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노동신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이냐. 지금 예. 우리 노동신문을 받아보는 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합뉴스가 지금 저기 딜리버리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자세한 건 전 잘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또 기사들, 기자분들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는데 노동신문의 가장 근본적인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이 부적정서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환경과 이게 그 북한과 같은 독재 사회주의 그 정권의 노동신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쭉 이렇게 노동신문 그 저 기사들 올라오는 거를 보니까 전부 그거예요. 백두혈통의 그 교시 내용, 훈시 내용, 시찰 내용, 체제 선전 내용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0년 과제로 20억 책정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의 심사위원 중에도 이게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내용적인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계속했을 때 10년이고 3년 1차 단계에서 성과가 있다고 했을 때 다시 3년 연장을 하고요. 다시 심사위에서
그게 필요했을 경우에 4년을 연장해 전체적으로 10년이 되는데 지금 선정한 건 3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 그 장기 의원님께서, 연구가 되니까 예, 평가는 의원, 하시겠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그 북쪽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건 연구자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경쟁해서 이긴다 할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학술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물론 그걸 저희 한중연이 독단적으로 한중연만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학자가 그걸 학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그런 연구를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연구자로 선정된 분의 예. 겸직 의무 위반 내용 예. 그리고 이게 겸직으로 의무 위반이 되면 뭐 경징계돼서 그냥 뭐 경고 조치 받으면 되는데 이게 연구원으로 그 북한 대학원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지금 그 신청한 거는 그때 당시 연구원 신분이느냐 이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면 이거는 선정의 부적정성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목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북한 대학원 대학에다가 그분의 그 연구원으로서 그것을 문의했을 때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줬고 연구재단에 연구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도 그분이 북한 대학원의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음에 북한 해당 대학원 연구기관에 확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더 큰 문제는 이 연구비는 연구자에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게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는 거고 어디에 재직하고 있는 걸 확인하지 애초에 연구비는 연구할 수 있는 그분이 자질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이나 소속여와 상관없이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저희들로서는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어떠한 하자도 없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배치되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 북편 쪽에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북편에 예. 공식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도 제출을 해주세요. 예, 그건 제출. 예. 공식적으로 확인한 북편의 공식 답변을 제출해 그건 그러니까 그 겸직 허가 과정 속에 국편과 연구자와 그다음에 북한 대학원 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약간의 하자는 있지만 저희들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연구반에 선정을 하셨는데 연구 수행자 신분과 관련된 약간의 하자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그 연구 용역 자제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한테는 결정적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탈락자들이 이의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는 다 하긴 했습니다. 아니, 연구자 등록이 돼 있고 북한 대학원 대학원에다가 이분 연구를 중앙 관리해 주겠냐 저희들이 물었을 때 해 주겠다고 확인서를 보냈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러면 추후에 밝혀진 사실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추후에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률 검토해서 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네. 윤 회장관님. 네. 자, 채용 비리라는 게 뭡니까? 채용 비리. 채용을 하는데 그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그렇죠. 채용을 했을 때 비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채용 비리라고 합니다. 네. 절차와 원칙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고. 자, 그런데 내정자가 있는데 채용 공고를 내고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이거 채용 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내정자가 있는데 공개 채용하고 방을 붙인 다음에 이미 내정된 사람들을 뽑았다. 채용 비리입니까 아닙니까? 내정자를 두고 뽑으면 네.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PPT 띄워보세요. 보세요. 자 우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지켜져야 되는 교사 채용에 있어서 특채에 있어서 자 다음 PPT예요. 11월 23일 날 전교조 특채 합의를 합니다. 예? 정책협의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특별 채용한다. 조희연 교육감님 예. 사인하셨죠? 특별 채용한다. 예. 또 예, 보여드려요? 지난번에 예, 예. 확인했습니다. 자, 23일 날 그렇게 복직시킨다. 저 특별 채용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특별 채용 공고를 내고 그 사람들을 고스란히 임용을 해줬어요. 5명 중에 4명이 전교조하고 합의한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예?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뭐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받았다 그러셨죠? 네. 자, 지금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걸 토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은 서울 교육감님께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조희영 교육감님. 설명을 더 들어보셔야 되겠다? 아니, 여기에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자, 약속을 해주고 공고를 내고 약속을 지켰어요. 전교조와 조희영 교육감, 그 어떤 친인척보다도 특수한 게 아니에요? 그거 부정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까 법률 검토 받았다 그랬는데 예. 조희영 교육감님. 자, A 변호사가 이렇게 썼더군요. 교육감과의 친분 내지 특수관계 등에 의한 특혜라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없어야 함. 예, 공개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예. 있음. 그러니까 예? 아까 11월 이 법률 자문은 8월하고 10월에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법률 자문을 그... 어떻게 문의를 해서 어떻게 전체 맥락이 왔는지를 제가 그래서 자료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싹둑 자르고 그 잘라먹은 와중에도 이런 의견을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 4개월 전부터 쭉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어요. 이미 드러난 증거가 저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채용 비리예요. 중등교원 임용 경쟁률이 8.96:1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채용의 기회를 저는 주는 거고요. 채용은 나중에 이제 위원회에서 외부 위원까지 포함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저는 기회를 준 거죠.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들이 면접이 70% 반영되는 그런 정성 평가에서 어떻게 줬는지 그거 보자고 자료 하루 종일 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된 거 아닙니까?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지금 조치하겠습니다. 고발 예. 조치. 그리고 자 다음은. 조희영 교육감님, 예. 자 특별 채용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를 이용하는 건 교육감의 재량입니다. 그걸 예. 탓하는 게 아니에요. 3년 퇴직한 지 3년이 이상자들은 안 된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채용을 했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자꾸 본질을 흐리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내용이 아닌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예. 이 자리만 그런 식으로 모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선거사범으로 해서 유죄받은 사람들만 오롯이 전부 공적가치에 기여했다라고 전교조와 합의한 대로 지금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단에 서고 싶은 사람들의 눈물이 그 뒤에 가려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강한 작용은 강한 반작용을 낳습니다. 인원고 사태 보셨죠? 미래별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항의 보셨죠?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강압적 지정에 항의하는 목소리 들으셨죠? 자사고 학부모들의 절규를 들으셨죠? 이게 교육감들만 덮치는 분노가 아닙니다. 교육부를 덮치고
명심하시고 교육해